서방이 너무 잘생겨서 눈을 못 떼겠지? 뭐 이런 조각 같은 놈이 다 있나 싶고. 뭐래. 이제 볼일 없으니까 미리 많이 봐두는 거다, 이 밥팅아. 어디 가게? 나 냅두고? 우리 얼마 나오면 네 얼굴 볼 시간이 있겠어? 애 보기 바쁘지. 너도 내 얼굴 많이 봐도 이제 내 얼굴 보기 힘들걸? 네. 받들어 보시겠습니다. 어디 한번 봐도 볼까? 아! 나! 하지 마! 야! 자, 이렇게도 봐보고. 아! 야! 일로 와. 너 일로 와. 네 얼굴.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어. 자네 새끼를 내가 왜 키워줘? 조서방 일도 해야 하고 사돈 내가 미국서와 애 봐줄 수도 없잖아. 당신 거들지 마.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. 어린이집도 있고 베이비시터도 있어. 잔말 말고 자네가 키워. 왜? 또 우리한테 맡겨놓고 내 딸 따라가 보게? 하루도 못 살겠어요, 장모님. 이게... 그러면 숨쉴 틈도 주지 마. 일하고 애 보고 일하고 애 보고 그렇게 정신없이 오늘 하루만 살아. 내일은 또 내일 하루만 살고 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사라져. 견뎌줘. 저 사람 말이 맞네. 저 사람은 자네 또 나쁜 생각할까 봐. 자네한텐 서호가 있어야 돼. 그래야 자네가 살겠어. 누구나 한 번은 인생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. 다신 빛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길고 긴 터널. 그러나 출구 없는 터널이 없듯 세상엔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아픔도 없었다.
서우야, 밥 먹어야지. 엄마 밥 다 했네. 어, 서우야. 서우야, 그거 만지는 거 아니야. 엄마 이놈 한다. 어, 위험해. 안 돼, 서우야. 조서우. 위험하게 이거 만지면 어떡해. 엄마 화낸다.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호락호락 흘러가주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의 이별을 예측하지 못했다.